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 연기다 이것까지 다 아는데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생하고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고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거까지는 다 알아요.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두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라. 어떻게 알겠어요? 깨닫기 전에는 전부 개체의식 아닙니까? 개체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것만 나라는 의식이니까 분리된 의식이란 말이에요. 이게 나고 이게 너니까 전체성 중에 반쪼가리의 의식 상태란 말이에요. 반쪼가리의 의식 상태로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면 깨달음은 없어요. 동시성을 모르고 어떻게 깨달아? 다 속는데 시간 공간에 다 속는데.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절대와 상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시적 연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. 깨닫는 건 우선 둘째치고 머리로라도 이해하려면 동시적 연기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. 무기 태극을 낳고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절대가 상대를 낳고 상대가 나와 너를 낳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게 흘러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시각, 그런 관점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진리는 개체의식, 반쪼가리 분리의식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고 전체를 통째로 보는 동시성의 관점이라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야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동시성의 관점이 확연하게 뚫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상세계 속에서 인식작용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일리 돌아와서 현상세계, 상대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순차적 연기법, 즉 분리의식, 개체, 이 캐릭터, 이 캐릭터의식, 여기서 보고 있는 순차적 연기법의 관점, 이것도 그대로 작용을 하잖아요. 그죠? 동시성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거를 확 무시해버려. 그러고서 이거는 아니야. 이걸로만 봐야 돼. 현상세계에서 동시성으로만 볼 수 있어요? 그 인식 가능합니까? 안 되죠? 근데 진리를 배우다 보면 전체가 나야. 이렇게 배우니까 이 동시성을 배우는 거예요. 전체성. 이걸 배우니까 막 헷갈립니다.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하나인가? 진리적으로 하나지만 현상적으로는 뭐야? 참나인 절대 차원에서는 그냥 하나지만 그것이 현상화돼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이게 진리니까 현상세계에서는 그 캐릭터는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그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전체성, 동시성, 뭐 하나 뭐 어쩌고 이런 거에 꽂혀버리면 현상세계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얼치기 구도돼요. 이제 아시겠죠? 왜 사람들이 헷갈리는지. 공부하면서 이거를 계속 들으니까 얼치기로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이 얘기합니다. 이 얘기까지 다 해요. 그런데 동시성도 정확한 동시성을 모르고 하는 거야. 그냥 나는 우주다라는 그런 그 전체 의식 또는 우주 의식 공 일차 탁 끊어진 공 이런 거를 체험하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. 그냥 하나다 전체가 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상 세계 속에서 적응을 못하네. 내가 우주인데 물건 하나 팔고서 그거 쪼잔하게 우주가 돈 받아? 그냥 가장 아쉬워해야지.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이 현상세계의 생활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나 우주인데? 이런 거를 가리켜서
의식이 뽕 맞았다. 뽕 맞으면 사이 판단이 안 되죠. 본래 참나가 절대라는 거예요. 본래 참나는 나니 너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통째로 하나라는 거예요. 현상세계에 이렇게 그 참나인 절대가 탁 투영이 돼가지고 수십 억만 개로 이렇게 나타진 상태에서는 물론 이게 절대 차원에서는 고스란히 다 하나의 절대의 나툼이지만 그 현상세계에서의 연구판에서는 각자의 캐릭터가 다 다른 거예요. 그러면 그 각자의 캐릭터의 자기 맡음과 역할을 지금 연극 속에서 지금 배역을 하고 있잖아요.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감독은 열심히 감독짓 하고 있고, 어? 그걸 뭐 헷갈릴 게 뭐 있어? 그거, 이거를 나라고 착각한 상태에서 나는 우주인데?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. 지가 우주래, 지가. 근데 웃기는 게, 그 의식이 그 정도 상태가 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. 개체의식이 공부 시작해서 우주의식 체험하고 전체의식 체험하는 것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, 그게. 그런데 얼치기라니까?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에 걸려버리면 세상살이를 못해요, 세상살이. 왜? 나는 우주인데.